5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5개월이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한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. 그만큼 기다린 컴백인데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저희가 공백기 동안 기다렸던 시간인데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1집, 2집 타이틀곡을 함께했던 범인왕이 작곡가님과 이번에도 함께했는데요. 네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그런 설레는 마음과 저희 빅톤만의 청량함이 잘 묻어나는 곡이니까 네. 귀가 청량해지고 시원해지실 준비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트로피컬이라는 장르로 요즘 유행하는 장르인데요. 저희가 이 곡을 이제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편곡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평이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넣어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이번에 수호 형이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. 중에서도 네. 메아리 댄스라는 이제 저희의 네. 삼각형 구도에서 저희가 춤을 추는 네. 춤이거든요. 메아리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말도 안 돼? 아. 남자다움이 되게 강한데 아무래도 저희 빅톤만의 색깔은 아무래도 청량한 그런 게 아무래도 저희 장점이지 않을까. 아무래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뭔가 풋풋한 그런 청량함이 천천히 저희의 청량함이 아무래도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막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팀워크도 좀 더 잘 맞고 네? 항상 이렇게 저희끼리 의견도 충돌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무대 위에서 저희가 자유로움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어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저희만의 끼와 매력으로 발산하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뭔가 데뷔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도 느꼈고 뭔가 점점 무대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 무대다, 와 무대야 하면서 막 뭔가 압박감? 부담감이 살짝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알려지고 또 저희가 데뷔 때보다 좀 더 성장했다는 모습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너와 내가 같이 있을 때 믿을 수